자, 우리가 작성했던 객체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. 각각의 객체마다 그 객체가 어떤 함수를 갖는지, 그 객체는 어떤 속성들을 갖는지를 우리가 직접 하나하나 다 추가를 해줬어요. 자,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, 다시 말해서 객체를 찍어내는 공장을 보여드릴 거예요. 사례를. 자,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여러분이 시간을 알아내고 싶을 때 사용하는 date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. 그리고 이 데이트를 이용할 때는 앞에다가 new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여주고 그리고 이 데이트의 저 괄호 안에다가 현재 날짜 2019년 4월 10일 뭐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 d1이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, 요걸 실행했을 때 내부적으로 2019년 4월 10일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, 상태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객체가 만들어져서 D1이 됩니다. 그 객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는 알 필요가 없어요. 예. 그런데 우리가 짰던 코드랑 비교하면 얘는 객체의 설계도가 다 노출되잖아요. 근데 newDate라고 하는 저것을 실행했을 때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객체가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. 하지만 우리는 d1이라는 객체를 쓸 수 있어요. 해볼게요. console.log d1.getFullYear 자, year는 연도죠. 즉, d1이라고 하는 객체의 내부 상태, 2019년 4월 10일이라는 내부 상태를 가지고 있는 객체인데 그 객체에게 연도를 물어보는 거예요. 해볼게요. 자, node object underscore factory enter 그랬더니 2019년, 즉 현재의 상태를 보여줍니다. 자, 그리고 이번에는 월을 물어보고, 월이 궁금하다. 그럼 month를 물어봐요. 그리고 제가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3이 나오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month를 물어볼 때는 0부터 카운팅하는데 4월달이면 3이라는 숫자가 리턴되도록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어때요? 여기 있는 date라고 하는 저 무언가는 앞에 new를 붙였을 때 객체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return해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나요? 그리고 우리의 이 객체도 저런 식으로 공장을 만든다면 코드도 훨씬 깨끗해지고 그 공장을 변경시키면 그 공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객체가 자동으로 다르게 생산될 거 아니에요. 이거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? 제 둔하지 않으세요?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.